별 음식이 워낙 양이 많아서 20인분도 먹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 손님들도 남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 정도요? 자신 있습니까? 솔직히 조금 겁은 나요. 이거 우리 성식기 절대 못 먹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최선을 다해봅시다. 네, 그럽시다. 저 하나씩 뜯으면 끝나겠는데? 야, 접시만 해. 남들이 보면 거의 뒷다리 먹는 것 같더라고. 떡볶아츠 3개만, 치즈카츠도 4개만 더 주세요. 그거 드실 수 있어요? 와, 와, 애들이 다르다. 와. 이대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세 그릇. 네. 그래도 3인분은 먹을 수 있습니다. 깜짝 놀라지 마요. 진짜 깜짝 놀라지 마. 와, 진짜 현기증 오네, 갑자기 막. 아, 이대영 선수는 끝났죠? 아, 끝난 것 같습니다. 아유, 이거 선수님 때문에 돈 먹는 거 아니야? 먹다 보니까 양이 많긴 많아. 양이 확실히 많아. 돈가스 아까 꽉 찼어, 진짜. 나 더 이상 못 먹겠는데. 진짜? 훈련이 조금 지친 것 같지 않아요?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